랜턴이 이제 언제 섬광 자, 또 친드라? 이거 스턴 걸겠죠? 그냥 자, 장 네, 이건 어쨌든 니달리가 맞출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강요한 거고 우디르가 죽어요. 어, 리신? 날아와? 리신 죽어요. 날아와? 날아오면 죽어요. 날아가고 싶은데 저기 저 가끔 잘못 눌러서 날아가요. 지금 전혀 응? 라이즈가 지금 레넥터는 네. 어 레오나가 지금 레오나 물렸어 이거. 자 레오나 근처에 잡히고. 지금 루시안이 좀 멀어요. 네 이건 죽겠네요. 아 죽음을 딱 이제 느끼고 네. 가만히 있네요. 자 오, 우디르 세요. 우디르 레드 오. 있거든요. 와 또 창 맞췄고 호랑이 우디르가 딜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디 지금 이거 집에 가면 뭐랑 나오겠는데요? 때린 게 아까 이게 뭐 싸대 때리는 것처럼 이렇게 때리는데 따다다다다다 이러고. 자 이제 호랑이 폼을 다섯 개 다 찍었고 거북이 폼 네 개. 그 말이 엄청 아프게 때리네. 경고속도 엄청나죠? 자 계속 돌 지금 계속 돌면 돼요. 그냥 삼각 찍을 때까지 워낙 잘 풀렸기 때문에 바텀 라인을.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은 아니네요. 유리한 상황이지. 네. 바텀 때문에 바텀 차이가 좀 나거든요. 네.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유령도 혼자 있는 와이트도 엄청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. 어? 이거 레네토 한번 노려볼만 하죠? 아 근데 강신이 곧 빠지겠네. 아 우디르 너무 잘하는데? 오늘 빌 받아서 우디르 한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다시 시즌2 느낌으로? 어 이거 잡을 수 있나요? 네 이거 강신 없어도 잡.. 어 잘하면 잘못하면 잡힐 수도 있었는데 자 우디르 모락 나왔죠? 네 오 트리 앞점프 죽었어요. 예. 신들하네.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리 앞점프도 그렇고 네. 호응이 오 우디르? 우디르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, 4대1이니까 맞아야죠. 호응이 너무 좋아요. 이거 근데 잘해요 이거. 다이아 1 같은데. 자 방탄 가야 되죠 지금 보면. 지금 네. 답답하네요. 방탄 가야 돼요. 그렇죠. 일단 마방부터 가야 되고. 그래서 바텀 타운 밀었네. 어 레오나 저기 뭐 하죠? 용 주고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 2로 갑시다. 2요? 일단 지금 보면 19분이에요. 19분인데 아 잠깐만 19분인데 니달리가 CS가 142 신드라가 132예요 그리고 123 116 이 정도 CS면 진짜 챌린지급은 아니죠. 일단 그리고 서로 지금 한 두 번씩 죽었잖아요. 거의 많이 싸우고 있었고 어이 뭐야 니달 또 죽었네. 어 리신 들어가야지. 아 음파 맞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정렬? 좀 들어가고 싶죠 리신. 이거 지금 타워 버려야죠 이거는. 한 대면 타격 끝나기 때문에. 그걸 왜? 아 왜? 쓰레시 뭐해? 뭐죠? 쓰레시 트리 온다고? 트리 온다고? 어? 아 점멸. 아 발 잡히고. 이건 미신 죽었고. 어? 트리 대? 자 앞점프로. 와. 궁이 없었으면은 우디르가 이겼네요. 궁을 밀어낸 다음에 때려서. 오, 그것도 죽었죠? 아 이거 여기서 갑자기 다이아 1 신뢰도가 좀 약간 떨어지는데? 근데 이게 만약에 원딜에 뭐 강퀴 막 이러면은 네. 이런 플레이 나오거든요. 아 주포지 아니 주포지 아니면 네. 강퀴 바로 쓰는 좀 하지 않나요? 모르죠. 자 마방 가죠. 다이아인 것 같긴 한데.
오, 힐. 아, 힐 뭐야? 힐 스펠까지. 스펠까지 같이 쓰니까 네. 뭐. 근데 이렇게 각 이게 아 솔랭이 이게 던지는 거는 네. 사실 뭐 다이아나 챌린저나 다 같이 네. 던져서 사실 어딜 가나 던진 구간이 있긴 하죠. 그렇죠. 보통 이 시간대 좀 많이 던져요. 왜냐면 게임이 좀 무료해지거든요. 라인전 끝나고 타워도 깨지고. 보통 유리한 쪽에 좀 던지죠. 너도 나도 그냥. 근데 이건 2대1인데 레넥이 이겨요? 레넥 우와. 엄청 세네요. 우와. 티아맨. 티아맨 하나 들었을 뿐인데. 일단은 골드는 무조건 아니에요. 아이고 실버 골드 무조건 아닙니다. 정말 마지노스 플레 상위 티어. 보라 팀 포탑이 파괴되었다. 어? 그게 앞선 부? 왜 과감하지? 어, 잘 피했어요. 어, 스톤 어, 점멸까지? 잘 피했죠. 아, 이런 거 보면 잘해요. 다이아 같긴 한데. 네. 어 물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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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턴하고 아 니달리가 딴 방향 갔어요. 애들이 와갖고 어 루시안 발차고 아 이거 빗나가고 오 톡박 걸렸어요. 아 우디르가 그냥 여기서 엄청 손해보네요. 네 섬광 찍는 동안에 손해를 엄청 봤어요. 그렇죠. 날 뛰고 있습니다. 길 역전됐고요. 돈은 아직 좀 많은데 성광 일단 찍었어요 지금. 우리들이 지금 채팅 치고 있죠. 일단 성광 찍을 때까지만 찍었죠. 어 발원? 잠깐 20. 야 이 발원 판단 이거 다이아에서만 내릴 수 있는 건데. 이거 줄 수밖에 없네요. 발원 판단 너무 좋은데? 어 이거 이 판단. 어 일단은 스레시 딸비 보이죠? 죽이고. 하나 잡고. 그리고. 바로 먹었고. 와 근데 딜 엄청 세요. 어 이거 죽었다. 금폼. 스턴 두 개 거는 거 봤죠? 와 저거 야 둘 다 거는데? 이거는 우디르 웬만한 고사비 스턴 두 개 잘 못 걸거든요. 다이아 2? 3 갈까요? 지난번엔 2 지난번 1 했었죠. 다이아 1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웬만하면 챌린저는 나올 확률이 좀 낮으니까. 그렇죠. 다이아 1까지 노려볼 수 있는 다이아 2. 여기서 우디르가 없으니까 확 들어오네. 어, 참 맞았다. 지금 우디르가 템이 그치 이렇게 좀 애매하게 갈 수밖에 없어. 지금 왜냐면 트타가 세고 그렇죠. 신드라 라이즈가 세니까 마방을 다 맞추고 이제 물방을 가기가 좀 애매해서 둘 다 지금 대비를 해야 되니까 네, 애매하게 좀 갈 수밖에 없어요. 어 니달리가 책을 갔어요. 한타에서 우디르 하는 거 한번 보시면 돼 진짜 얼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. 근데 한타에서 지금은 공격력이 좀 세니까 방어력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우디르의 한타에서 존재감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라이즈 있죠 신드라 있죠 붙지를 못해요. 붙어야 되는데. 그럼 결국엔 레오나가 이니시에이팅을 잘해줘야 되겠네요. 그리고 후진이 파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우디르한테 스킬 쓰는 동안에 나머지들이 또 앞점프. 야 시야가 보이니까 이거는 솔용을 하고 싶은데 예. 지금 사실 어 해버려요. 순식간 엄청 빨라. 그냥 안 되죠 이거는 그래도 예. 빠르긴 엄청 빨라요. 빠른 것만 보여줬어 우리한테. 예. 갑자기 밀리는데 이거는 우디르는 잘해줬는데 좀 던져서 좀 이상하게 좀 이신 날아가고 글로벌도 역전됐어요. 네, 아까 저기 상대 정글 레드 쪽에서 아, 손해를 엄청 많이 보네. 네, 그거 한 방이 이거 루시안 잘못하면 어, 우디르 간다? 우디르한테 간다 눈만 보고, 가지만 지금 아. 안 돼. 우디르가 방금 네. 더 나와야 돼 이거. 가지만 우디르 안 돼. 어 지금 이시하면 안 되죠? 이거는 예 레오나
다이아일이 아니라는 일은 아니네 확실하게. 네,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. 이거 괜히 레네툰만 개비 봤죠 이거. 아, 아 이거 가면 안 되는 건데. 우디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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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디르. 아 한 대를 때릴 수 있나요? 한 대도 못 때리네. 아 굉장히 유리한 거를. 야 진짜 괜찮았는데. 같은 우디르가 진짜 아, 잘해줬는데 같은 편이 이거는 던져서 망했거든요. 네. 되게 전형적인 솔랭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. 우디르는 정말 잘했다. 예. 네. 그리고 팀 호흡도 되게 좋았다. 저 중간에 반응을 하는 거라든지 스턴 두 개 빡빡. 근데 CS를 봤을 경우에 한 20분 때 한 130개, 140개 이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. 예. 그 정도라면 다이아 초상위 티어라면 20분 때 한 170개, 180개 정도 먹지 않을까. 되게 싸움이 자주 일어났잖아요.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리고 두 번씩 한 죽었었고 또 미드가 다이아 3을 한번 예상해볼까요? 3? 1은 약간 아쉬움이 좀 네. 있을 것 같고 4? 4까지 내려가 근데 왜냐면 아까도 아 이미 이거 졌다라고 해서 레오나가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. 아 이미 뭐 요거는 서로 팀원 싸우다가 아, 그러죠. 아 이거는 우리 역전 완전 당했다. 그러면서 우디를 욕하고 있겠죠. 쟤 뭐하냐. 우디는 엄청 잘했는데 다이아 4 할까요? 다이아 4? 네. 5랑 3 사이? 네. 3, 4, 5 3, 4, 5? 네. 그러니까 교전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CS는 굉장히 잘 먹은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괜찮았다. 나쁘지 않았다. 일단은 우리 합의하는 거는 일단 다이아다. 네 다이아는 다이아다. 네. 그러면 제일 확률은 다이아 3 갑시다. 확률적으로 2, 3, 4 원래 우리 보면은 옛날에 어렸을 때 돈 내고 숫자 딱 있는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가로세로를 해가지고 이게 뭐 주사기나 뭐 돌려가지고 맞히는 거 있잖아요. 그러면 몰빵을 언제 해가지고 확률을 여기 대충 약간 높이는 이런 것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. 뭐 티어 분포도에서 보면은 각 티어에 5티어가 되게 많아요. 확률서 보면 그래도 많은 쪽을 찍는 게 낫지 않나요? 그러면 다이아 4로? 4로 다이아 4? 네 다이아 4 4 이거를 북김이 종디르를 한 번 더 섭외하실 수도 있어. 아 종디르가 어디 있죠 지금? 다이아 3, 4, 5 셋 중에 하나일 거야. 아, 그럼 다이아 4인데요? 이거 확실한 거는 골드는 아니에요. 아니 골드는 절대, 절대 아니에요. 절대 아닙니다. 절대 골드는. 아닙니다. 우디르 오는 게 전멸 스턴을 걸어준다고? 네. 거기다가 이거 빡빡 안에 감동 먹었다니까 스턴 두 번에. 골드는 아니에요. 네. 절대. 이게 골드면 그럼 자이면 저는 브론즈 가야 돼요. 그러니까 말이 안 돼. 네. 아 이거 다이아 상위 티어일 수도 있는데. 아... 근데 다이아 1의 우디르는 없을 거야 아마. 그럼 다이아 3으로 갈까요? 아 근데 이게 왜냐면 섬광 때문에 우디르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. 아... 원래 우디르를 주 챔프가 아닌데 정글러 이제 섬광 정글러 다 벤당하고 이제 그럼 우디르라도 한번 다이아 4 한번 갈까요 그러면? 4 3, 4, 5 중에 하나? 그렇죠. 좋습니다. 갑시다. 자, 랭크감 별단의 선택은 다이아 4! 볼까요? 누구죠? 누굴까요? 세빌리안. 이 시즌 골드 3시즌 플래티넘. 어? 플랜인가? 플랜데 이러면? 플랜데? 아 플랜 뭐야 이게? 와 너무 어이없게 틀렸는데 이거 앵커는. 와. 그리고 그동안 다 근사치였는데. 와 이게 플랜 뭐야? 세빌리안 쟤는 뭐 하는 애예요? 잘하는데? 어. 신청자 잘하는데? 아 왜 플랜 5에 있는 거? 일부러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나 우디로 즐길래 이러고. 아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. 와 우디르 엄청 잘하다. 그러니까 플레 오더 진짜 잘하는구나.
제가 플레를 넘으면 안 되겠는데요? 그러니까. 아. 저분 우디르가 주체부인 건가요? 와. 참, 야. 굉장히 잘하던데. 그러니까요. 난 사실은 우디르만 본 게 아니라 네. 전멸로 호응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봤을 때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이없이 잘리는 경우가 좀 많긴 했었어요. 근데. 아,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워낙에 다이아에서도 던지는 건 네. 솔랭에서 많이 나오니까. 아. 아 우리가 지난 주에 한번 뒤통수 맞은 이후로 지금 왔다가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. 아. 네. 해머로 빡 머리를 맞은 느낌이에요. 아, 잠깐만 이거를 한 25분 때 CS가 25분 때 160개 정도 많이 적긴 하네 근데 25분에 200개 다이아만 200개가 넘는다 200개는 돼야 되죠 아, 아무리 진짜. 교전이 많이 일어났어도 아 그리고 아 근데 이걸로 하기에는 우리 어쨌든 플레이 맛을 또 좀 봤으니까 전체적으로 한 승부가 기울기 전이 한 25분쯤에 이제 확실히 기울었단 말이에요. 네. 이때가 25분에 35킬이 나왔어. 우리 간과하고 있었네요. 어. 이 다이아에서 나오지 않는 숫자라고 야, 생각을 좀 해봐야 네. 돼. 와 이거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상대적이다 네. 보니까 네. 요런 사소한 무빙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기초 체력에 대한 것들도 좀 봐야 되고 킬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아 킬이 좀 많이 나왔어 1분에 1킬 이상 나온다라는 건 다이아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기준이 하나씩 좀 잡히는 네. 거지 그렇죠 25분인데 35킬이 나왔다 이러면 다이아는, 이거 다이아는 아니다 예 네. 여기서 경험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거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.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스키마를 가지고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지 경험이 쌓여야지 돼요. 경험이 있어야 돼요. 그럼요. 아 플레 5였습니다. 아, 반전이었네요. 네. 어 근데 굉장히 잘했어요. 나머지 플레 5에 이 멤버들도 사실 이 뭐였냐면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챔프들이 사실 많이 하는 주력 챔프 대세 챔프들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플레 5도 어느 정도 기본기는 다 갖추고 있네요. 네, 라인전만큼은 되게 잘했는데 라인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. 그런 거를 다 캐치를 했어야 됐는데 와, 이게 플레오야? 와, 씨, 우린 못해도 진짜 플레 상위 아니면 예. 다이아 하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. 이게 플래티넘 5네요. 아, 이번 시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뭐야, 왜 전화가? 랭크가 몇 대 틀렸다고 좀 맞추라. 라이엇의 이 티어 시스템 자체에 약간 문제가 좀 있네요. 라이엇이 이번에도 좀 잘못 만들었네. 잘못 만든 게 있네요, 이거. 저런 사람들은 빨리 올려 올려줘야지. 아 왜 그냥 왜 플레이 오에 있어? 그냥 잘하면 올려주면 되지 않을까요? 골드 일러 강등이 자주 된다. 이분이 골드 일러 강등이 자주. 강등전이 그럼 떴다는 소린데? 이분 연락처 좀 저 강등전 어떻게 있든지 궁금해 갖고. 야 강등전. 야.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 이제 갈수록 좀 뭔가 감이 잡혀야 돼. 할수록 감이 안 잡혀.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. 아 랭크가 볼 때 회차가 진행될수록 감이 안 잡혀 오히려. 우리를 뭔가 시험에 들게 하려는 마치. 블랙핸드가 우리를 가지고 노는 듯한 느낌. 네. 하지만 우린 굴복하지 않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로 일단은 집으로 50% 달성. 매주 이러고 있네요. 매주 이러고 있네. 자, 잠시 후에 저희는 두 번째 경기 여러분 추천 즐겨 찾기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저희는 잠시 후에 랭크합니다. 두 번째 경기 감별하도록 하겠습니다.